아니 괴한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괴한들이 주량랑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지용 기자님? 네 경기도 평택의 한 금 거래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금 3.75g 한 돈에 41만 원이 넘습니다. 어머나. 그야말로 금값이죠. 언제 조사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항상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금을 털겠다고 나선 도둑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정작 금은 손도 못 대보고 주행랑을 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네. 헬멧을 쓴 남성 두 명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한 금거래소 앞에서 문두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둔기로 가게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저렇게 문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9초 만에 유리창을 깨고는 가게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성 내부를 둘러보고선 저렇게 잠시 멈칫하다가 금이 있어야 할 진열대에 텅텅 빈 것을 알고 저렇게 다시 빈 손으로 가게를 빠져나간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는 달아나버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저 9초 만에 둔기로 유리창을 박살내고 진입한 데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앞서 내부 CCTV를 보니까 진짜 진열대에 텅텅 비어서 일단 천만 다행이긴 한데 왜 거기에 아무것도 금이 없었던 거예요? 뛰는 도둑 위에 나는 금속업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만 현대과학기술의 개가 자동 금고가 있었던 것이죠. 평소 때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위에 이렇게 쫙 그 금을 보기 좋게 진열해 있었지만 네. 실제 퇴근할 때 버튼을 딱 누르면은 네. 위에 이렇게 쫙 이 금이 쓱 내려가고 위에 철제로 된 아주 튼튼한 이 그 위에 가림막이 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금고가 네. 있었던 것이죠. 저를 내려가네. 어머. 그렇죠. 저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황당한 상황을 보고 닥쳤던 게 금쫓던 도둑 이게 황당하게 해서 패닉에 네. 빠진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장치가 있었다는 근데 걱정되는 게 또 이런 장치 있다는 거 알고 또 이 범죄자들이 또 머리 딴 데 쓸까 봐 걱정되는데 어쨌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동종전과는 없어요. 제작업체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빠루를 제끼고 뜯어내고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30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제작업체 측 얘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와 저런 장치가 있어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전현평론가님 이 금거래소에서는 금 진열대 금이 텅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이 허탕을 쳤지만 저 나쁜 인간들이 다른 데를 털려고 나쁜 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인조 도둑이 예, 지금 추정컨대 초범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설픈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쪽에 침입했지만 금붙이도 못 찾아냈고 당황해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일부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가렸어요. 경찰이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범행이 일어난 지 약 17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 보면 계속 동그라미가 지금 나왔었죠. 네. 지금 저 어설픈 도둑이 어떻게 되느냐. 범행 당시 유리창을 깨다가 다쳐서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본인들은 계획을 세웠겠지만 금붙이도 찾지 못했고 범행에 실패했고 저렇게 부상까지 입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두네요. 어리숙해요. 왜 그런 노력과 정성으로 딴 일, 선하고 착한 일이고 올바르게 사는 일 있으면 이미 성공했을 것 같은데 박성배 부사님. 근데 이 인간들 이제 이 죄질은 결국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 사이인 30대 남성들 대출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이 피의자들이 금거래소에 금고형 진열장이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가 경기도 평택인데 피의자들이 청북, 청주까지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둘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청주이다 보니 이 청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이후에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훔친 게 없는데 구속돼야 하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금속은 특별 재산으로 취급되고 침입 절도 유형인데다 흉기를 휴대했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수도 있지만 발부되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사안입니다. 저 인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앞서 보세요. 저 둔기로 저 금거래소의 유리창을 두꺼운 출입문 유리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현관 그 출입문이. 근데 그걸 9초만에 깼어요. 그럼 보세요. 그 노력과 번개 같은 속도로 다른 올바른 일을 한다면 보세요. 저는 청소를 번개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좀 일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일자리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좀 제발 이번에 죄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는 삶을 살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